머리 매직한 일자토입니다. 아니 엄마 다음에 악기 사줄 거면 채도 좀 같이 사다 줘. 채가 없어가지고 내가 실력을 마음껏 못 뽐냈잖아. 차에 내려가서 이거 한번 쳐줄게요. 여러분 기다려봐요. 전국에 계신 다이어터 여러분,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? 흰색 음식을 피해라. 흰색의 대표적인 음식이 설탕, 밀가루, 쌀 아니겠습니까?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. 이번에 제가 도전할 다이어트는 정제! 이걸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되지? 설탕, 밀가루, 흰쌀 안 먹기입니다! 우와! 정제 탄수화물 안 먹기입니다! 정제 탄수화물이란 뭘까요? 정제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정제된 탄수화물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제된 그런 자연 그대로의 날 것만 먹으면 이제 잠시만요. 찬스. 정제 탄수화물은 매우 빠르게 소화가 되면서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식욕이 땡기고 과식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죠. 어쨌든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. 우리가 알지만 못 끊었던 정제 탄수화물 제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극단적이었던 토마토 다이어트 이후에 생리가 시작하면서 지금 많이 몸이 불어있는 상태입니다. 정제 탄수화물 끊는 걸로 이렇게 싹 한번 빼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까? 이번 다이어트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아는, 그러니까 살찌는 주범들을 끊는 게 아주 주 목표인데요. 솔직히 빵 살찌는 거 여러분 알죠? 크로플 살찌는 거 여러분도 알죠? 나도 마카롱 찌는 거 알아.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할 뿐. 그러니까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자. 예스. 과연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비정제 탄수화물을, 정제 탄수화물을 끊을 수 있을지. 시작합니다.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. 안 되고요. 말린 과일에 설탕 들어가죠? 이 친구들 먹을 수 있겠네요. 오늘 아침은 그럼 바나나. 점심은 뭐 먹죠? 이게 밀가루랑 흰쌀은 뭐 되게 쉬운데 설탕 들어간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점심은 뭘 먹나? 에이. 제가 좋아하는 간장 계란밥이 있는데 곤약 잡곡이니까 흰쌀은 아닌데. 쌀? 뭐야 설탕? 어머 전지. 아니 이거 다이어트 볶음밥 아닌가 봐요. 세상에. 볶음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어요. 와 굴소스에도 설탕이 들어가요 여러분. 이것도 못 먹겠네. 다이어트니까 아보카도 오일. 너무 많이 했다. 저희 집이 김치를 사 먹는데 김치에 왠지 설탕 들어갈 것 같죠? 김치도 끊어야겠어요. 김치가 좀 살찌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김치를 좋아하거든요. 맛은 있는데 심심하고 건강한 맛이라서 조금 굴 소스 넣었어야 돼. 원래 밥 먹고 나서 뭔가 입이 깔끔하려면 물 대신 음료수가 짱이거든요.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? 그러니까 누나 얘기하고 있잖아. 소주야 소주 잠깐만 속이 너무 편안해서 배고픈 느낌? 뭐 속이 더부룩하고 싶어. 저녁은 소고기를 사 먹을 거예요. 소고기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소고기는 구우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. 알죠 여러분? 고추냉이를 사야겠어요. 그죠? 생각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다이어트들 메뉴를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그래서 눈 뜨자마자 생각한 건 서브웨이를 시켜 먹자. 와 진짜 비주얼. 뭐가 없네. 빵 허니오트 하시면 그거 귤이 붙어있는 거 그거 설탕이에요. 조심하세요. 아점으로 빵 쪼가리 먹고 너무 배고파서 소고기 파티 하겠습니다. 기장의 무기. 진짜 생각보다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. 아 너무 냉동인데? 그런 거 알죠? 막 배가 미친 듯이 고프진 않은데 입이 심심해요. 군것질 배야 사실. 군것질 안 먹으니까. 여기다가
가비. 좀 같은 순대 이렇게 맛이 다를까? 진짜로. 아니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배는 든든하거든요? 소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입이 심심. 그러니까 분명 다이어트 치고 진짜 잘 먹고 배도 부른데 막 신난 배부름이 아니에요. 속은 찼는데 여기가 허해. 가슴 한쪽이 뻥 뚫려. 모르겠어요. 이런 게 사랑인가? 뭐? 몰라. 그냥 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빵 또아. 저는 입이 지저분하고 싶거든요. 입이 뭔가 어우 깔끔해. 제가 얼마나 평소에 설탕이랑 밀가루를 많이 먹었으면 극단적인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이만큼 안 먹었으니까 속이 허하잖아요. 이번 거는 배는 고픈데 진짜 좀 건강하게 빠지는 느낌?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. 설탕이랑 밀가루는 몸에 안 좋은 걸 다들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. 이걸 사놨지. 설탕 없죠? 그림 요거트에 키위를 잘라 먹을 건데 거짓말 안 치고 키위가 거의 제 얼굴만 해요. 살 잘 빠졌으니까 아침에 요거트 두 개 먹을 거거든요.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. 3일차 아침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밥 해먹기. 죄송합니다. 진짜 설탕이 우리 인생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, 여러분. 조심하셔야 돼요. 응. 트리라트라도 뿌릴까? 좀 매콤하게. 아, 설탕 있는데? 아, 뭐야? 여러분, 스리라차에 설탕이 있어요. 자극적이고 싶어요. 에. 지금 입이 너무 심심해. 너무 평화로워요. 속이 시끄럽고 싶다는 거예요. 에. 그러니까 마카롱이 먹고 싶고 바닐라 라떼도 마시고 싶고. 정말 100% 과일로 만든 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뭐 달긴 단데? 와 유레카 막 이 정도는 아닙니다. 샤브샤브 만들어 먹으려고 마트 갈까 하는데 같이 가실 분? 어디 마트? 이마트. 키 요거트 먹을 사람 소리 질러. 여기도 설탕, 저기도 설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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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왕 설탕. 여러분, 이게 우리가 살며들은 거예요.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설탕 없이는 못 살도록. 여기 어디지? 육수는 이걸로 낼 건데 설탕은 안 들어있는데 저감미당이라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어쨌든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. 저 간장은 써니 겁니다. 이거는 이거예요. 내일 수태지 언니의 생일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녁에 수태지 언니를 만나기로 했거든요. 점심에 수태지 언니 생일 선물도 좀 사고 잠실에 살고 있는 김PD도 좀 만나려고요.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뭐 할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좀 연애하는 것 같네. 근데 진짜 여러분 아침 식사 대신에 그릭 요거트에 과일 넣어서 드셔보세요. 오늘 한번 간장 없이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랑몰에 왔습니다. 배고파. 아니, 난 이거 필요 없어. 이거 너 다 먹어.
설탕이죠. 그 감자 98%의 팥미 역시 드럽게 맛없습니다. 짠맛, 단맛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감자. 안녕하세요. 회먹다 태양 김주연이라고 합니다. 여기 설탕 없으니까 이것 좀 먹도록. 이상하다. 다이어트 중인데 체를. 스테디 씨 안녕하세요. 아, 동영상을 찍는 거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햇빛들은 잘 안 보이시죠? 88.84kg입니다. 어머 안녕하세요. 어제 밤부터 거리고 있습니다. 맛있어? 아니 이번 다이어트 별로 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안 가. 입이 심심하고 인생도 심심해. 맞아. 제가 안 먹지만 제가 산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. 또 잘 먹는다니까 좀 얄밉네. 저거 다 설탕 덩어리야. 케첩에 마요네즈까지 섞어야지. 맛있어? 어. 맛있겠지 밀가루니까. 아니 저 죄송한데 왜 자꾸 이빨 화이트닝 하라고. 네, 구독자님들 그 김주현 그 앨리스 한 거 혹시 보셨는지요? 그 앨리스 보면 머리가 노란데 이빨도 노래가지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이 안 가던데. 이제 많이 안 빠질 건가 봐요.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뭐 요 정도면. 그래서 밥을 해 먹을 거예요. 잠깐만 이거 뭐야, 이거 누가 사놨어? 일주일 내내 맛없는 건 아닌데 뭔가 부족한 맛을 맨날 먹으니까.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소금 후추가 저희 편이라는 사실이에요. 소금 후추도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이어트 평생 못했어, 내가 봤을 때. 마지막 날이니만큼 특식을 먹을 건데요. 치킨! 에어프라이기에 치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생닭을 사왔습니다. 생닭이 어딨더라? 여기 있지. 이거 보여드리려고 닭을 여기 안에 넣어놨어. 에어프라이기에 넣기 전에 우유에 담가놔야 된다고 해가지고요. 우유엔 설탕이 안 들어가지요. 여러분 요리는 감이에요. 그냥 넣고 하는 거죠 뭐. 괜찮아요. 어차피 간이 안 됐기 때문에 후추 많이 해도. 아니 저거 에어프라이기 익을 생각을 안 하는데? 아이 배고픈데? 와우. 마지막 날 기념 치킨 파리. 오. 싱겁다. 맛있는데요? 정제 탄수화물 일주일 끊기가 끝났답니다! 우야야, 랄랄라. 그럼 먼저 최종 결과 보고 오시죠. 몸무게가 꽤 빠지긴 했는데 제가 이거 생리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시작할 때 생리하고 지금은 끝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생리 붓기 무게가 빠진 게 아닌가. 지금 다 끝나고 생각하니까 할만했다. 생각보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요. 물론 밤에 배고팠지만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이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소금에 고추냉이에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지금 끝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다이어트예요. 진짜 소름 끼치도록 설탕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침투해 있어요. 그래서 설탕 끊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해볼만 하다. 소금만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고깃집에 가면 되거든요. 외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카페 가서 카페 라떼까지 마실 수 있고. 괜찮았어요. 밀가루랑 설탕 끊으면 성격이 안 좋아진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딱히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. 네? 뭐라고요?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요? 근데 저는 원래 다이어트 할 때마다 성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다이어트가 뭐 특히 더 성격이 나빠졌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저는 피부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. 저 여기 여드름 생긴 거 이거 일주일 내내 안 없어져요. 이거 아무래도 마카롱 먹어야 없어질 것 같아.
몸무게 빠진 거에 비해서 막 살이 빠진 느낌은 없었는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있어요. 육안으로 볼 때 내가 뭐 뱃살이 들어가거나 얼굴살이 빠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속이 편안하다 보니까 좀 속이 가벼운 느낌?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? 저는 잘 몰랐거든요, 이런 느낌을. 그래서 평소에 속이 좀 답답하거나 몸이 무겁다 이런 느낌 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좀 밀가루랑 설탕을 끊으시면 어떨지. 정제 탄수화물 끊기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할만 하다. 마무리로 삼행시를 해야 하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여섯 글자라서 솔직히 조금 네, 좀 힘듭니다. 밀가루로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크티 한잔 할래요. 가로수길에서 한잔 할래요. 루팡 난 당신의 마음을 훔치지. 밀가루를 일주일 동안 끊어봤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. 루루루가 이제 크레이지 아키에서 지면 우는 소리가 루루루.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망한 거죠. 밀실이다. 정신만 차리면 밀실에서도 도망칠 수 있어. 가위다. 가위를 이용해서 문을 따봐야지. 루.